한 번쯤은 극장을 다 가보셨을 텐데요. 제가 어릴 때 극장을 가면, 조그만 극장에 가면 의자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영화를 끝까지 봐야 했고요. 제가 조금 크면서 그 의자가 개인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딱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극장에는 아주 의자가 쿠션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다른 의자보다 훨씬 좋은 의자입니다. 요즘은 극장이 어떻게 의자가 바뀐지 아십니까? 의자가 뒤로 젖혀집니다. 그리고 발을 쭉 펴고 누워서 볼수 있도록 발바지까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자가 계속적으로 극장에서 이렇게 바뀌면서요.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극장 의자가 어떻게 바뀔까?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가면 IMAX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극장 의자가 3차원이랍니다. 앞에서 바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의자도 같이 흔들립니다. 진동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갈수록 의자가 아주 좋게 개량이 되고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한 돈을 내고 보러 왔기 때문에 불편하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때로는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극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극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존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의자도 많이 진보되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이제는 아주 폭신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자가 앞으로 어떻게 개량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인지, 제대로 드려졌는지,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었는데, 오늘은 폭신한 스펀지 의자였는데, 다음 주에 딱딱한 의자로 바뀌더라도, 의자가 없어져서 다시 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의해야 될 내용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바둑 기사와 컴퓨터가 바둑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둑 기사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이 바둑 기사와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이 사건을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데에 사람의 복잡하고 아주 변수가 많은 이 생각을 컴퓨터가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이길 것이라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컴퓨터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로 이겼습니다. 그 컴퓨터의 이름은 알파고입니다. 처음에 이 알파고가 거론이 될 때에 이 알파고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외국에서 무슨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성처럼 등장한 바둑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알파, 영어 이름으로 알파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컴퓨터 이름인 겁니다. 컴퓨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공식이 조합되어 있고 변수도 있는 이 바둑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도대체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진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이 되면 이 컴퓨터가 사람의 마음도 읽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되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보다 컴퓨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면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마음적으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컴퓨터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라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인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통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데 컴퓨터에다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철자망을 치시고 금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인간이 넘어올 수 없다라고 금을 꺼놓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와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용어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정의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제 삶을 봐도 간땡이가 부을 대로 부은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심령까지도 감찰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때로는 제 생각 속에 보면 누가 알기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먹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 되면 이 솔로몬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러면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어떠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약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그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는 나는 아이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셔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의 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듣는 마음과 무엇을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어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인도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뜻대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는 여기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고 내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그 리더가 사라지고 나면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와해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뜹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이신데,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재가 아닌데 왜 공동체가 흔들려야 됩니까? 왜 마음이 불안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도 세상의 리더십과 똑같은 양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훈련을 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잘 등록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팀들이 돕습니다. 도울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원칙 한 가지는 나중에 이 사람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도록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내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잘 새가족 팀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 아니고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온전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립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백성, 내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영토를 넓힐 것인가, 내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통 생각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백성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이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왕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 권력의 그 자리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누릴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왕으로 임명해 주신 것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솔로몬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리더십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면서 사십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귀와 지혜가 열려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 땅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가지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1005편이나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 3000가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시편 여러 편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잠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이고 시편은 두 편 정도의 솔로몬이 지은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지은 잠언과 지혜를 가지고 노래를 한 그 노래의 내용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31장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은 그 잠언 속에는 담겨있듯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의 중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잠언 전체의 요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진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지혜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도구와 수단이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권세와 그리고 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치료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있었던 그 경계선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소비되는 음식에 대해서 밀가루가 2만 리터,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그 외의 고기들,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하루에 궁중에서 소비되는 양의 숫자와 소의 숫자, 고기들의 숫자를 왜 여기에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모든 것은 궁중에서 솔로몬과 함께 나라의 일을 보고 있는 신하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위치이지만 솔로몬은 신하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말씀해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옛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복 깊으면 불찰로 기라. 내 배가 부르면 내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종이 먹을 밥을 짓지 말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위치는 배가 부른 위치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끊임없이 자기 수하에 있는 신하의
배고픔도 살피고 백성들의 배고픔도 살핀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필 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부르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은 내 배 부르면 다른 사람도 다 배 부르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편안히 살면 다른 사람도 여전히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왜 죽으셨습니까?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다 이러셔도 충분히 되시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야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시면서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배부르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듣는 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져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내 삶 속에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좀 내고 나를 좀 유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것에 혹시 이 지혜를 사용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는 것에부터 지혜는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리더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우리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